뉴욕 퀸스 지역에서 중국계 여성 노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 퀸스의 한 마트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 속 길가에 앉아있던 용의자가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노인에게 다가가 난데없이 주먹으로 안부를 가격 후 사라집니다. 피해자는 75살의 중국계 할머니로 남성의 주먹에 맞아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피해 여성은 이번 사건으로 코뼈가 골절되고 두 눈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조치 후 퇴원했지만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0년 넘게 뉴욕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밝히며 자세한 신원은 보복이 두렵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어머니가 아시안 여성이었기 때문에 범죄 대상이 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관련 영상을 확보한 뉴욕 경찰은 용의자인 20대 히스패닉계 남성을 공개 수배했고 이튿날 검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뉴욕시 안에서 경찰에 신고된 반아시아 증오 범죄는 86건이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보고된 19건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